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6월 2일 주간 리셋을 정리해보겠습니다. 6월 9일 리셋 점까지 적용이 됩니다. 순서로는 주간 리셋 퀘스트, 주간 현상금, 에버버스로 나열됩니다. 주간 리셋 퀘스트를 살펴보도록 하죠. 맨 처음은 황혼전 시련입니다. 이번주 황혼전 시련은 뒤집어진 첨탑으로 마스터 나이도 조정 옵션으로는 불에 그슬린 지구, 용사 저지불가, 용사 보호막, 장비 잠김, 색깔 맞추기, 챕, 용사 부리, 모듈식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주 황혼전 드랍 무기는 플러그 1 융합소총입니다. 이번주 주간 공격전 바라는 공허바라이며 시련의 장 순환 플레이리스트는 탄력제어입니다. 성각자 퀘스트의 조정 옵션으로는 지나간 과거의 기억, 색깔 맞추기, 챕, 거부, 용사 저지불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정원 챌린지는 중계기에 티끌을 10개씩 넣어야 하는 3페이지 챌린지 정상을 향해입니다. 악몽사냥 마스나이도 조정 옵션으로는 감성과잉 또는 충격기, 용사 저지불가 또는 과부하, 용사 보호막, 챕, 장비 잠김, 색깔 맞추기, 용사 부리, 그리고 악몽사냥별 조정 옵션 1개가 있습니다. 악몽사냥 종류로는 악몽사냥 고립, 악몽사냥 오만, 악몽사냥 굴종으로 고립은 꿈의 파멸 8방어구, 오만은 꿈의 파멸 머리방어구, 굴종은 꿈파괴자 융합소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주 달 악몽은 궁수의 시위, 수집물 수호자는 빛의 닷에 있습니다. 입소무덤 챌린지는 화력팀 전원이 지하의 조작 패널을 2개씩 치고 클리어해야 하는 2페이지 챌린지 붉은 방랑자입니다. 이번주 유로파의 일식 지역은 아스테리온 심연, 엑소 도전은 시뮬레이션 민첩성입니다. 제국사냥은 파일렉스를 처치해야 하는 전사이며 제국사냥 전사 마스터나이도 조정 옵션으로는 뜨거운 칼, 용사 과부하, 용사 보호막, 용사 부리, 장비 잠김, 색깔 맞추기, 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간 현상금 쪽을 알아보겠습니다. 호손의 마지막 소원 현상금은 부하 굴복자 5호를 처치하지 않고 클리어해야 하는 3페이지 챌린지 영원한 전투입니다. 꿈의 도시로 날아갑시다. 이번주는 중간 저주의 2주차로 꿈의 도시 주간 퀘스트에는 오라클 엔진이 있고 우물은 군체로 보스는 우물의 역병 크라구르입니다. 보스의 면역 방어막은 주변에 소환되는 부하 보스를 처치한 후 나오는 구슬을 집어 보스에게 던지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동료에게 토스하면 한방에 파괴가 가능합니다. 음주의 승천은 레아 실비아에서 갈 수 있는 잊혀진 구역인 별빛의 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따라오시고 여왕풀 물약을 먹는 것을 잊지 마세요. 쭉 들어가서 이곳에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승천 차원에 들어가면 앞쪽으로 길이 보이며 뒤쪽에는 기사 셋이 점점 다가옵니다. 앞으로 가는 길에는 굴복자 후어들과 비명자들이 방해하며 밀어내기 함정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쭉 가다 보면 나선형 계단이 나오고 굴복자 노예들과 밀어내기 함정 등을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회전 발판이 존재하며 이것을 낙사하지 않고 잘 밟아 나아가면 마지막 섬이 나오며 섬에 도착해 보스를 잡게 되면 상자가 나오고 이 상자를 열면 승천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버버스 품목입니다. 이번 주 실버 판매 품목입니다.
다음은 광의가루 품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커의 시간 감정 표현. 도시호위함 우주선 시공 입장 전송 효과 버터 껍질 안료 굿샘 및 고스트 위체 미치광이 유산 참새 한계 돌파 슬링 우주선 끔찍한 암카라의 두개골이 장착이 가능한 거짓말과 소망의 결핍 방어구 장식 파멸의 송군이 견갑에 장착이 가능한 전쟁 야수의 화신 방어구 장식 신호부의 맹세에 장착이 가능한 추억의 외투 방어구 장식 공부시간 감정표현 완벽한 폭도기 장착이 가능한 변덕스러운 병 무기 장식 폭임수 상자 전송 효과 핵의 역사 유광 안료 천체의 도움 안료 녹청 안료 회색 관목님 안료 전리품 상자 전송 효과 용사 입장 전송 효과 부서지는 하트 입장 전송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질문, 피드백들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